첫 주 잘 보내셨나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지가 부른 노래 겨울아이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다짐한 것들 아직까진 지키고 계시죠? 운동, 공부, 독서, 새해에 빠질 수 없는 계획들인데요. SNS에도 야외 조깅 이어가시는 분이 보였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공기질 상황을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하루 평균 대기질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오늘 밤에 먼지 수치가 오르겠습니다. 미끄럼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낮들어 맑아지겠고 충청 이남 지역은 낮까지 빗방울이나 눈발이 예상됩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은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서부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오전에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또 SNS에는 겨울인데 별로 춥지 않다고 써주신 분 보였는데요. 오늘 낮까지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4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함께하겠고요. 주말 내내 날이 춥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울 영하 9도에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네요. 날씨 톡톡이었습니다.